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보리막장을 담을 건데요. 먼저 보리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종이컵하고 같은 물량인데 이걸로 4컵을 이렇게 보리쌀을 준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은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솥에다 넣는데 소쿠리에다 제가 받쳤죠. 저거는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1.5리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솥이 적어서 저는 좀 큰 데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밥을 지어주고요. 이제 보리밥이 되면 보리밥을 삭힐 엿기름 물을 만들 건데요. 이게 지금 엿기름 400에다가 물을 4리터를 넣을 거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다 부으면 너무 물이 많아서 이게 섞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어가면서 4리터를 붓고요. 얘를 이렇게 엿기름하고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엿기름을 계속 저어주면서 불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분을 또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푼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이게 엿기름 거름망인데 거름망을 이렇게 놓고 방금 푼 엿기름 물을 부어서 물하고 엿기름 건더기를 이렇게 따로 걸러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남은 건더기도 이렇게 주먹으로 꼭꼭 짜가지고 진한 엿기름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리밥이 다 됐는데요. 이 보리밥을 한번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걸러놓은 엿기름 물을 부을 건데요. 한 번 더 이렇게 거름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 보리밥에다가 걸러놓은 물 4리터를, 엿기름 물 4리터를 다 여기다 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 식혜 만들 때보다 좀 더 한 10시간 정도를 저는 삭혔거든요. 근데 10시간 정도를 보온으로 해놓고 삭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시간을 삭힌 보리밥이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만 끓여줬거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이거를 식힌 다음에 이 보리만 건져가지고 저는 좀 빨리 먹기 위해서 이렇게 믹서기에다 갈아줬어요. 갖고 이렇게 갈아서 이 보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완전히 간 게 아니고 살짝살짝 건더기가 있도록 이렇게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큰 볼에다가 이거는 지금 메주가루인데 메주가루 1.5kg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금 갈아놓은 밥 있었잖아요. 보리밥. 그 보리밥 삭힌 거를 이렇게 위에다 부어주고 보리밥 삭힌 물도 이렇게 부어주는데요. 한꺼번에 부으면 안 되니까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보리밥 삭힌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넣으셔야지 한꺼번에 저걸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도 컵으로 두 컵을 지금 넣었고요. 이 소금은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인데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얘도 안 되겠죠. 짜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하고 염도를 봐가면서 첨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넣었으니까 이건 아까 엿기름 우리 보리밥 삭혔던 물 따로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어가면서 이제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농도를 보시면서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쌈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씹히는 맛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이 메주가루를 사실 때 막장용을 사시면 되거든요. 막장용은 다른 곡식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고소한 맛도 나고 좋은데 저는 지금 그냥 부드러운 고추장용 메주가루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담은 다음날부터 저는 먹을 건데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간을 봤는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요. 이 소금은 지금 아까 제가 한 컵 반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 소금이지 더 넣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요. 이제 단지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단지를 준비를 해서 담는데요. 지금 조금 이게
무른 것 같은데 얘가 한 2, 3일 지나면 이 메주가루가 부풀면서 좀 약간 되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저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3일 지난 모습인데요. 제가 엿기름 물을 보리밥 삭힐 때 4리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밥 공기로 두 공기 정도 남아서 그거는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농도를 맞추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 넣을 때보다 훨씬 되직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지에다가 담은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리 고추장 사 먹으면은 그 고추장 용기 있잖아요. 이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한번 덮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냉장 보관 안 하시고 그냥 실온 보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까 저는 소금을 한 컵반을 여기다 다 넣었는데 그걸 조금 남기셔가지고 여유에다 살짝 뿌려서 보관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된장 냄새를, 그러니까 메주 냄새가 좀 싫으신 분들은 얘를 한 15일 정도 숙성을 시켰다 드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먹어도 별로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냥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리막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